소통을 하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제가 그래서 하느님이라 하느님이다 하느님이다라고 할 때는 그 하늘을 뭘로 보는 거예요? 인격체로 보는 거죠. 인격체. 왜냐하면은 저 하늘에 저 태양이 없으면 우리도 없으니까. 당연히 하느님 아버지로 양이니까. 자, 기독교에서 이렇게 표현한 성경 표현인데 하느님 아버지랍니다. 그 아버지가 뭐예요? 양이다라는 거죠. 양을 대표하는 인격체로서의 양을 대표하는 게한 집안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느님 아버지 그러죠. 그거 별것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말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들을 주역적으로 잘 풀이하는 것이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하늘에 대해서 조금 더 본다 그러면은 앞에서 자, 하늘은 자, 인격체로서의 하늘이 또 하나가 있고 몇 페이지냐면은 66쪽부터 보시면 됩니다. 아까 공간적 개념으로서의 하늘이다라고 할 때, 그게 우리가 하늘천이라고 하는 것, 야, 하늘이 얼마나 큰지 보자라고 할 때, 그 표현들이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개념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는, 뭐라고 하나요? 시간의 개념. 우리가 선천, 후천. 이거죠? 앞선 시대, 앞선 시대라고 할 때는 선천의 시대. 그 다음에 후천의 시대. 현재 시대 그러면 중천의 시대라고 표현할 겁니다. 67쪽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또 한자로 쓸 때, 어제 그럴 때는 뭐예요? 작천에서 중국어로 주오텐 이렇게 표현하죠. 작천이라고 해서 어제 하늘. 그 다음에 오늘 그러면은 이거 많이 쓰죠. 금천, 진텐. 중국어로 제가. 그 다음에 내일 그러면은 밝아오는 하늘이니까 명천 이렇게 표현해요. 밍텐, 주오텐, 진텐. 밍티엔 이렇게 해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참 자연스럽다라고 할때 어떻게 되나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질 때 그래서 천연하다라는 말 쓰죠. 천연하다 또 그저 자연스러운 하늘에 덧글을 때참 너는 어떻게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거짓말도 잘하냐? 그것도 여기서 나온 거죠. 하늘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죠. 오늘 저렇게 비가 억수같이 쏟아다. 어제 그렇게 햇볕 쨍쨍하다. 내가 언제 그랬냐 하듯이. 그게 바로 천연덕스럽죠? 야, 금세 오늘은 뭐 하늘에 구멍이 난 듯이 하고 또 며칠 되려면 또 우르릉 또 빵빵 했다가 또 맑아져. 그게 다 천연덕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면은, 야, 너 하늘처럼 그렇게 어떻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도 잘하냐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지인 삼재로서의 으뜸의 하늘이라라고 표현하는 것인데요. 삼라만당 가운데 가장 큰 것이 하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역에서 맨 처음에 하늘을 내세우는 것이 바로 여기이고, 그래서 천진 삼재 으뜸이 하늘이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크다라고 할때 대자도 우리가 11번째 나오는 지천택괴가 있었죠. 지천택괴라고 할 때, 자, 땅이 밑에, 자, 하늘은, 그런데 우리가 저 위에 있는 하늘, 공간 개념으로서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저 하늘은 위에 있다고만 해서 대단한 게 아니죠. 하늘이 우리한테 훌륭한 까닭은 뭐예요? 저 위에 밝게 빛나면서 그 밝은 빛을 뭐예요? 땅으로 내려주죠. 저 위에 있다고 의식되고 있는 게 아니죠. 모든 것을 내려주면서, 그죠? 내려주면서 만물을 자랄 수 있도록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늘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크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큰 것의 최고가 뭐냐면 주역의 괴상으로, 자, 아까 이거 하늘괴였죠? 소성계로 하늘괴였고, 하늘은 원래 땅보다 위에 있어야죠. 자, 땅이 이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상을 가지고만 주역을 공부하는 게 아니죠. 보이는 것 외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보려고 하는 게 주역입니다. 그래서 주역 공부를 하면 뭐가 된다? 신이 된다. 귀신이 된다. 바로 왜냐면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갖고 해요. 그냥 하늘과 땅이 이렇게 보이죠. 그럼 이제 보이지 않는 이치를 가지고 봅시다. 하늘은 여기서 우리가 밑에서부터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죠? 가다가 어떻게 돼요? 막혔어요. 머리를 들이받고 갈 수가 없어요. 잘 보다 보면 자, 가야 되는데, 지금 하늘에서 양기운을 따뜻하게 내려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라나려고 하는데, 여기 손목이 있죠? 이건 손목이다. 그래서 바람이 되고, 바람은 뭐냐, 음목이 되니까 밑에서 뿌리를 내리고 나무란 말이에요.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갔어요. 그죠? 뿌리를 내리고 가다가 얘가 더 자라려고 해도 또 막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나무가 이렇게 자라려고 하는데, 땅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손목, 뿌리 내리고 자라, 땅은 네모로 표현되죠?
이렇게 자라야 돼요. 아, 근데 막혀서 뭐 나갈 수가 없죠. 꺾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안일부죠. 아이고, 가야 되는데 아니다. 아니다라는 부정이 되죠. 그리고 막혀서 못 가죠. 그래서 막혔다라고 할 때는 비라고 읽는 겁니다. 그래서 12번째가 되는 천지비괘가 돼요. 이치상, 그죠? 분명히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여기인데,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더라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건 좋은 게 아니죠. 왜? 사람들을 홀리기 위해서 돈 뜯어내기 위해서 온갖 사기꾼들 크지만, 우리가 말은 사기꾼이지만, 막상 닥치고 보세요. 사기꾼인지 아닌지. 어휴, 친절한 당신인데. 그죠? 근데 우리는 알죠. 너 거짓말하는구나. 몇 가지 듣다 보면 상대 안 하는데. 자, 진정한 하늘은 뭐냐? 땅속으로 들어오죠. 땅궤가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자, 하늘, 땅속이 이미 따뜻해졌죠. 하늘로 인해서. 하늘에 따뜻한 기운이 다 들어왔으니까, 여기 있던 씨앗들이 어떻게 돼요? 따뜻한 기운으로 해서 땅속에 있던 씨앗들이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어떻게 돼요? 자라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싹을 내놓고, 그죠? 뿌리를 내리고 자랍니다. 요 글자가 바로 뭐냐면은, 요 글자가 되죠. 요 글자가 됩니다. 이게 언제가 되느냐? 자, 우리가 주역이라라고 하는 것은 1년 12대에, 자, 건궤에서 1년 12대가 다 나오죠. 양기운으로 가득 찬 때가 뭐냐면은 음력 4월이라 그랬습니다. 자, 가득 아무것도 없는 때는 바로 뭐예요? 자, 순서대로 표현, 아무것도 없을 때로 표현하자면 요때가 되겠죠. 하나, 둘, 셋. 저 위에까지 여기다 해야 되겠죠. 3개가 되고, 그다음에서 음 하나 밑에서부터 나오죠? 음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2개 나오고, 그다음에 3개 나오고 해가지고, 자, 3개까지 하고.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쭉 보면은 양이 어떻게 돼요? 점점 올라가죠. 꽉 찼죠. 반대로 음은 어떠던가요? 꽉 차다가 점점 줄어들죠. 이거를 유식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유식하게 표현하면은 음양 소식. 네. 음양이 불어나고, 아니, 저 줄어들고 그냥 불어난다라고 해서 음양 소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어떻게도 표현해요? 꽉 찼다가 비죠. 그죠? 비었다가 차죠. 그럼 음양 대신에 또 뭐라고 줬어요? 꽉 찼다. 영허. 꽉 차면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비게 된다. 비면서 불어나고 줄어드는 이치가 있다고 해서 음양의 영어 소식이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이게 바로 이 주역 괴를 그렸던 분이 누구라고요? 맨 처음에 복희씨죠. 복희씨가 참 인류가 정착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정착 생활은 뭐냐면 먹을 것을 쉽게 얻기 위한 거죠. 사람들이 먹을 거 제일 쉽게 얻은 게 뭘까요? 다니면서 나무 열매 따먹는 거죠. 근데 나무 열매만 먹었더니 어떻던가요, 속이? 쓰리죠. 속이 쓰립니다. 그때, 그 다음에 또 쉽게 잡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고기죠. 고기를 먹었습니다. 또 고기만 또 먹다 보면 또 기름기도 있고 질리죠. 그랬더니 조그만한 알갱이 속에 뭐 먹었더니 속이 좀 편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곡식이죠. 자, 인류가 요즘엔 탄수화물을 참, 저는 요 탄수화물 먹으면 막 살찐다는 얘기인데, 인류가 걸어온 길을 이렇게 생각하면요, 탄수화물은 정말 하느님 아버지예요. 그죠? 속을 가장 편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탄수화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인류가 고생고생한 줄 알아요? 다른 건 쉬워요. 그런데 저 곡식은 아무 데서나 만나는 게 아니죠. 그 탄수화물을 편안하게 얻기 위해서 지난한 과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뭐까지 2모작, 3모작까지 하면서 벼농사를 짓게 됩니다. 이게 걸어온 길들인데요. 사람들은 요새는 곡식을 아주 우습게 여겨요. 곡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다른 건안 먹어도 곡식은 먹어야 돼요. 속이 가장 편한 것인데요. 그 곡식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 태양의 움직임을 관측하면서, 아, 때가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를 바로 복기시라는, 글자는 없지만 이걸로 다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때를 표현하는데, 이때가 언제가 되냐고, 다 비었을 때 음력 10월달이 되고, 그리고 11월, 자월이 되죠. 12월, 그 다음에 정월.
1년을 바르기 시작하라. 그래서 바를 청자로 시작합니다. 2월, 3월, 4월. 그래서 저거 안 했구나. 그 다음에 다음은 다시 뭐예요? 하나가 요거까지 다 그려놓고 표현한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개 생기고, 2개. 그죠? 그 다음에 3개. 둘, 3개. 그 다음에 4개. 4개. 그 다음, 뭐요? 뭐 잘못된 거 맞아요? 4개, 그 다음에 5개하고 6개까지 쭉 되죠. 그래서 음양의 영어 소식 이렇게까지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다시 양, 음이 늘어나고 양은 줄어들고 하는 거죠. 이게 여기까지 음양의 영어 소식.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9월까지 되는 거죠. 그리고 10월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1년 12달의 위치에 맞춰서 바로 농사를 지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바로 뭐더라? 하늘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 그래서 여기다가 지뢰복에서 음력 해월부터 여기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까지 나오는 거니까 이게 나중에 다시 한번 건괘에서 바로 복습이 될 겁니다. 그때 그려놓은 것이 바로 몇 페이지에 있는 거냐면은 89쪽. 자, 89쪽은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하느라고 자월부터 시작했죠. 자월부터 시작해서 그 쓴 그림이 되고, 그림 그리다 찾다 보니까 제가 이걸 그거를 출처를 얘기하는데, 밑에 있는 그림은 송나라 땐가 나왔던 그 책에 있는 아주 멋진 그림이라서, 밑에 보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들어가 있고, 주역의 괴명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동남서북 해가지고서는 글자 다 들어있습니다. 글자가 은근히 이쁘고 매력적이라서 일부러 이거 썼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그려놨던 그건 안 쓰고. 그래서 역은 바로 주역의 해, 뭐예요? 시승육룡이라, 주역에 보면은, 때로, 승, 육룡. 6룡을 탔다라고 할 때, 그 하늘을 또 뭘로 표현, 하늘을 동물로 표현하면 바로 뭐예요? 용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그죠? 용은 바로 하늘이 되고, 바로 양기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고, 그래서 6룡을 탔다라고 할 때, 용이 바로 뭐냐면 주역의 바로 6효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양효만 하면은 나머지 음료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양 속에 음을 포괄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승때라고 하는 것이 1년 12때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근거해서 4월이 되지만 딱 꽉 차는 순간에 뭐가 돼요? 하나가 생기고 2개가 생기고 3개가 생기고 해서 꽉 또 이렇게 돼서 음력 10월께가 되죠. 고놀이 됐다가 다시 밑에서 하나 올라오고 2개, 3개, 4개, 5개, 6개 해서 이게 시승육룡이라는 말이 바로 1년 12대를 가르치는 말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쉬어야 되나요? 계속 해야 되나요? 아니 시간 또 따라라 그냥 계속 해도 상관없죠? 그렇게 할게요. 예,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시간적 개념으로서의 하늘 개념도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아까 했던 천지인 삼재의 으뜸으로서의 하늘도 이렇게 표현하는 그 다음에 땅과 대비되는 그저 상대적 개념으로서의 하늘이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표현하고 그걸 가장 잘 표현한 것이 그 황제 음부경에 나오는 내용이죠. 몇 페이지면 68쪽입니다. 68쪽에 보면은 그저 네 번째 상대적 개념으로서의 하늘 해놓고 자 천발 살기면 이성 역수하고 하늘이 죽이는 기운을 발하면 바로 뭐예요? 역수가 되는 성수가 되죠. 이성 역수가 되니까요. 잠잘 숙자는 별자리를 읽으면 수라고 읽는다 그랬죠. 이성 역수에서 바로 별자리가 옮겨지고 별자리 옮겨서 막 대 혼란이 생겨나죠. 뭐 갑자기 태풍, 뭐 비, 뭐 이런 것들이 몰아치니까 그 다음에 지발 살기면 땅이 바로 죽이는 기운을 발표하면 발하면 뭐예요? 용사 지칩하고, 땅 속에서 이렇게 숨어서 사는 짐승들이 있죠? 용, 용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무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용사라고 하는 그런 이무기들이 땅 속 위로 그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땅 속에서 고요히 칩가하던 애들이 다 위로 올라옵니다. 막 지진이 일어날 때 바로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발살기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고, 천발살기라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이게 큰 문제가 될 겁니다. 하늘이 갑자기 전자파 이동이 생기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우리 모든 통신 문제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 모든 지금 요즘에 다 전자기기로 해서 다 뭐예요? 리모컨으로 작동이 되죠.
이거 엄청난 대혼란 한 번도 겪습니다.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어마어마.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인류의 문명 발달이 그 고도화되면 될수록 이른바 위협적인 일들이 그만큼 크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거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 종교로 또 빠뜨리는 사람들 있죠. 어차피 죽으면 너도 죽고 다 같이 죽는 일들입니다. 그다음에 인발살계면 바로 제일 무서운 게 바로 또 이겁니다. 사람이 죽이는 기운을 발표하면 천지만복이라. 제일 위험한 일들이 뭐예요? 핵무기죠. 서로 간에 힘자랑한다고 핵무기 한다고 터트려 보세요. 그 인류 전멸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사람이 죽이는 기운을 발표한다는 게 오늘 바로 전쟁하는 것이죠. 서로 간에 무기 경쟁한다고 해서 맨날 뭐예요? 동해바다다 바다에다 미사일 쏩니다. 우리 오징어값 요새가 다시 비싸졌더라고요. 야만한 거 손바닥만한 거 얼마? 뭐두 마리 해놓고 15,000원이고 좀 싸게 한다고 13,000원. 그럼 무슨 수로 사 먹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인간들이 뭐예요? 죽이는 기운을 바라는 거죠. 온갖 실험하고 이제 뭐예요? 바다에다가 그 제야 막 핵잠수함 뭐 이렇게 쫙 가는 거. 이거 가지고 뭐 힘자랑한다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인간이 스스로를 죽이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이는 기운을 발표하면 천지반복한다 이렇게 돼 있죠. 뭐 지진 나듯이 그냥 땅들이 그냥 이렇게 문제 생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에 바로 어떻게 되냐? 지열 뽑아 쓴다고 하면서 문제가 되죠. 땅에 지열 파면서 땅속 깊이 들어가서 기술 좋으니까 그러다 지난번에 그 포항 사태 그 아직도 뭐 미제 사건으로 남긴 남았는데 결국은 땅 뚫어서 생기는 문제죠. 근데 저 지방 다니다 보면은 아유 지열 무슨 뭐 발전기 설치해 드립니다 이렇게 돼요. 거기서 온수 뽑아 쓴다고. 대단히 왜냐면은 땅 지각 흔드는 거죠. 얄팍하게 만들어서 언제 튀쳐나올지 모르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자, 지열들은 이게 조심할 것들 조심해야 되는데 아니야 인류들이 자기 머리 좋고 기술 좋다고 해서 별짓 다 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천인합발이라서 하늘과 땅이 서로 간에 어떻게 마음이 맞아야 돼요. 그렇죠? 합하여서 그 마음을 잘 발표해야 되겠다. 만변천기니라. 모든 만 가지 변화들이 어떻게 돼요? 그 기틀이 안정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뭔가를 개발한다라고 할때 항상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연의 이치를 거슬리지 말아야 되는데 일단은 뭐예요? 이익이, 욕심, 그죠? 이른바 이익. 여기에 눈멀다 보면은 그런 거 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뭐좀 생기는 게더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는 하늘이라고 하는 건 하늘 혼자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뭐예요? 천지인 삼재, 서로 간에 상대적 개념이 있더라라는 거. 어느 한쪽만 안정된다고 해서 뭐 다른 쪽이 괜찮다. 서로 간에 다 같이 잘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약간 이제 인격적 개념으로서의 하늘이다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느님 아버지라고 표현되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자가 아, 하늘이 나를 버리셨도다 하는 거 있죠. 안현이 죽었을 때 하셨던 말씀이죠. 그 문단에서 밑에서부터 네, 세 번째 문장, 희라. 아, 천상이셨다, 천상이셨다. 하늘이 나를 버리셨다. 하늘이 누구를 버리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달리 그냥 원망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오늘 죽었다 그러면 하늘이 거둬가셨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하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형이 상학적인 개념에서 하늘이라 이렇게 표현할 때요 철학적인 개념 형이 상이다 그러면 결국은 철학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이는 하늘이다 그러면은 자 천지인 삼재 아까 태자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식물이 자라려면 여기서 뭐가 하면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천태라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월달이 되고 2월달이 되고 3월달이 되는데 바로 요때가 바로 언제냐면 봄이죠. 이때를 봄이라 표현합니다. 봄이다 보면 지금 하체는 전부 다 뭐예요? 양으로 가득 찼죠. 그 양을 뭘로 날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봄 개념이라 이렇게 표현했던 내용인데,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늘이라라고 표현할 때는 그냥, 자, 요거를 줄이면은 뭐예요? 줄이면은 대자로 표현되죠. 천지인 삼재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그죠? 양이, 그죠? 양이 가장 크다라는 것이죠. 으뜸이 되는 것인데, 그 하늘이 땅속으로 들어와서 만물을 요렇게 다 키워낸다. 이것이 가장 크다라는 뜻으로 요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막 그냥 만물 가운데 가장 그죠? 만물을 키워내는 가장 으뜸이 뭐다? 하늘이다라는 거죠. 위는 하늘, 밑에는 땅이 되고
구석에 천진삼재가 이렇게 자라나도록 만드는 것이 하늘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은 저 높이 있는 요 하늘 개념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작동되는 원리라고 하는 것이 하늘이 1부터 10까지로 움직이죠. 하늘의 움직임을 우리 인간이 볼 때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고 양기운을 땅속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것, 그것이 10이죠. 그래서 하늘 한 바퀴를 삥 도는 것을 어떻게 몇 가지로 표현했던가요? 10가지로 표현했죠. 10간이다 그러면 천간이죠. 바로 요 위치죠. 요 위치에 의해서 여기에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태 이렇게 해서 10가지로 해서 10간을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땅이 10번 도는 동안에 달은 해가 이렇게 한 바퀴 삥 도는 것을 열로 표현했죠. 그것이 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달 가득 차고 다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이 한 달이죠. 한 달이 1년에 한 바퀴 삥 동안에 몇 번 하던가요? 12번 하죠. 그래서 천간과 그거는 하늘이 10번 하는 동안에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물건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손으로 만질 수가 있죠. 그래서 또우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또우자라는 또우가 아니라 손으로 만진다는 거죠. 그게 몇 번? 12번. 12지지가 되는 거죠. 요것도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냥들 외웁니다. 그래서 천간과 지지. 그걸 뜻으로 표현하면 또 숫자로 표현하면 12지지가 되는 것이죠. 12지지가 되는데 요 위치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자 하늘이 1하고 10하면 5. 자 이렇게 되고 해가 있고 다시 10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오늘 1년, 그죠? 오늘이 있으면 그 다음에 오늘은 지금 해가 떴으니까 이걸 오늘이다 그러면은 자 뭐예요? 어제는 지나가죠. 위로 지나가고 다시 내일이 밑에서 올라오죠. 이렇게 해서 계속 움직이고 움직이면서 만물이 싹 트죠. 그죠? 그 위에 또 그 만물의 대표는 또 누구예요? 사람이죠. 그래서 건이라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때를 주관하는 하늘이 되고, 그 다음에 천지인 삼지의 만물의 으뜸이 누구다? 하늘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천지인 삼지, 여기가 땅이 되고 여기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요거는 하늘 자체에 움직이는 원리가 되고, 그래서 천지인 삼지를 두루와 오르면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바로 건이라라고 하는 것이 그 정리된, 그래서 형이상적 개념으로서의 하늘이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건이라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69쪽에 보면은 계절의 변화에 따른 하늘의 명칭들이 있죠. 자, 봄하늘을 뭐라고 한다? 자, 창천하늘엔 뭐쩌고저쩌고 우리 옛날 노래도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여름하늘은 넓고 크기 때문에, 그죠? 해가 가장 길으니까 호천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앙 토에 가장 그저 가운데 하늘을 뭐라고 한다? 황천이라. 그래서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자, 하늘에 있는 천황이 계시는 곳이 되겠죠. 천황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일본 애들이 자기를 천황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건 황당한 얘기죠. 왜냐면 중국에서도 천황이라는 표현은 안 쓰잖아요. 그죠? 인황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을 하늘이다 그러면은 민천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이 문자에서 하늘이 굉장히 파랗고 아름답죠. 민천이라 표현하고, 겨울 하늘을 뭐라 그래요? 상천이죠. 어떤 사람은 이 평면적인 그림을 보고 아니 밑바닥인데 왜 상천이에요? 왜 상천이냐면은 자 북쪽 하늘은 뭐가 있는 곳이죠? 북극성이 있는 곳이죠.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별자리가 돌아가고 우리가 그 천문도를 그렇게 그립니다. 그럼 우리가 북극성 하늘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봐요? 이렇게 보죠. 그래서 천문도를 그릴 때 우리가 동서하고 남북 하는데 천문도를 그릴 때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북쪽이 위로 가죠. 그래서 북쪽 하늘을 가장 높은 하늘이라 그래서 상천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 맨 밑바닥인데 그게 왜 상이에요? 이거 아니죠. 이거는 3차원을 어떻게 됐다? 평면에다가 그린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 천상열차 분야지도도 북쪽을 이렇게 위로 두었습니다. 그 의미 잘 보셔야 되고, 여기까지가 계략적으로 자, 저 하늘을 그 설명을 해놨는데 마지막에 본행 한번 보세요. 아우 저런 천방지축 같으니라고. 무슨 소리냐면은 원래 모든 것의 축은 누가 돼야 돼요?
천축이 돼야 되죠. 하늘을 축으로 해가지고 땅이 그 속에 땅은 지방이잖아요. 그죠? 천축 지방이 돼야 되는데 이거 몰라가지고 어떻게 돼요? 천방지축으로 그냥 이리저리 혼동되는 거다. 이거 욕 중에 최고의 욕이에요. 저 개념도 모르고 말이야. 날뛰는 것들하면 천방지축 나대고 있네라고 표현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욕이 얼마나 점잖은 줄 알겠죠? 굉장히 고상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사람 욕 안 한다 그랬죠? 누구 욕해요? 그 아비. 그 아비 욕합니다. 부모 욕하죠. 저 어떤 놈의 자식이야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 욕은요 절대로 그 잘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욕들입니다. 욕인 것 같지도 않게 이거 욕하는 거 대표 중인 게 천방지죠. 근데 문제는 이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 이 소리죠. 또는 뭐 천방지방 아니면 이렇게 하는 표현들이더라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에 대해서 아까 썼던 내용들, 그게 건의 괴명이다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설명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건에 대해서 별도의 이체자들이 있는데 다 뒤에 보면은 하늘의 양기운의 앞에 있는 건자를 아주, 아주 독특하게 썼죠. 이런 글자도 있더라라는 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자 나머지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건괴 괴사라라고 표현할 때 원형이정이라라고 했는데요. 주역에서는 하늘은 기본적으로 하늘의 이 운행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니까요. 이걸 대표해가지고 사덕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사덕으로 자 봄이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기초적인 설명을 해드릴게요. 봄이 되면은 하늘에서 그죠? 하늘과 땅이 만나가지고 뭐가 되나든가요? 아까 하늘 초원에서 그죠? 위는 하늘이고 밑에는 땅이 되고 만나가지고 만물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양기운과 음기운,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그죠? 금양의 기운이 만나가지고 만물을, 원래 이 글자는 걸을 인자도 되고 사람으로 보면 어질 인자죠. 그래서 모든 만물을 어떻게 돼요? 생에서 움직이게 만드는 으뜸이 되는 하늘이라 그래서 원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을 보통 우리말로 그냥 으뜸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나오는 자식을 뭐라 그래요? 원자 이렇게 표현하죠. 왕자로 표현할 때 원자, 원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덕이라 하면 으뜸이 되는 덕. 그러니까 그리고 왕자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를 원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이때 걸을 인자라는 개념으로 보는 게 낫겠죠. 하늘과 땅이 만나서 모든 만물을 살아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덕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 글자로 만들 때는 이미 이제는 인간의 여러 가지 제도들이 다 만들어질 때죠. 저 상태일 때는 그냥 기본적인 뭐예요? 날짜 개념, 그러니까 계절 개념, 달 개념, 이 정도가 있고, 그런데 이제 만들면서 말은 있었죠. 말은 있었는데 아직 글자가 없는 때예요. 사람들 괴상 만드는 건 기가 막힌 발명품입니다. 그죠? 저거 자체가 글자의 가장 시원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고민하면서 말을 만들어냈는데, 저걸 만들고 이치를 따지다 보니까 이쪽 족속들이 만들어낸 글들은 뜻글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뜻글자로서 시작됐고, 다른 모든 지역들을, 뭐, 이집트의 상형문자라고 표현하는데, 그 글자는 두루 통하기가 어렵죠. 그냥 세 그림이나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세 그림은 직접은 안 그리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상형문자는 진작에 없어지고, 현재까지 살아남은 유일한 뜻글자가 바로 이 글자입니다. 그런데, 저 중국 공산당 정부가 들어와서 이게 없어졌죠. 정체가 거의 없어지고 이른바 간체가 되는데 어쨌든 초서체가 되고 그나마 대만하고 홍콩에서는 정자체를 씁니다. 잘 해서 어차피 컴퓨터 시대에 컴퓨터로 다 표현하는 시대에 그 간체 쓸 일이 없죠. 간체 쓸 일이 정말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체를 썼다라고 하는 건 뜻글자가 뜻글자로서의 이른바 체면 완전히 다 구겨져 있고 말았죠.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름의 덕은 어떻게 되느냐. 하늘과 땅이 만나가지고 다 위에까지 길러주죠. 그래서 위에 머리가 되고 양기운이 더 이상 올라가진 않죠. 우리가 이때가 하지점입니다. 그래서 제일 꼭대기까지 딱 올라가지 양기운이 해서 땅까지, 그죠? 땅까지 그 기운이 미치고 만물을 여기까지 생장 여기가 한계점이죠. 다 모든 만물을 다 이루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칠 요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발현시키는 때가 이때입니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또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아마 궁, 다 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궁이라 표현했죠. 앞에서 계사전에서 공부할 때 내가 굴 속에서 이렇게 작은 집에서 살다가 말이야 천장이 낮아가지고 몸을 높일 수가 없어요. 그럼 집을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져야 되죠. 제가 이 글자를 볼 때마다 참 우리나라 한반도 땅, 한반도라 반도라는 말도 쓰지 말라 그러죠 요새. 이 작은 땅에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집들이 어쩜 그렇게 오막살이 집들 짓고 살아요. 중국을 가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걔네들 뭐 가난하다 뭐하다는데 그 가난한 집 없죠. 기본이 집들이 어떻게 되던가요? 거의 남방 쪽은 거의 2층 집 구조예요. 저 시골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1층은 뭐 하느냐? 창고, 식당 이걸로 써요. 2층은 전부 다 뭐예요? 침실로, 방으로 쓰면 됩니다. 집들이 굉장히 커요. 우리는 저 축구 뭐 걔네들도 축구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백성들 살 생활 자체를 어떻게 됐어요? 무슨 뭐 저기 뭐야 돼지우리나 뭐 이 정도로 만들어뒀죠. 집도 조그만하게 하고 그런 이 땅에서 지배 왔던 이른바 지도자들의 문제라고 봐요. 적어도 집은 좀 크게 좀 만들어 주고 해야 되는데 집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게 현대사회까지 와가지고 저 가난한 서민들 홀로 된 뭐 청년들을 위해서 주택정책이라고 아파트 지어서 주는 거 보세요. 몇 평짜리? 작은 게? 7평? 그 건축비가 더 들어가요. 조금 좀 넉넉하게 좀 지어줘요. 최소한 뭐 15평, 그죠? 15평 정도는 돼야 조금 숨 좀 돌리는 그걸 집이라고 지어줘요. 그게 뭐야 정책 이반자들 머릿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뭐 이렇게들 쫀쫀해요? 그죠? 안 그래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저런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되게 살았다는 소리. 조선시대까지도 정말 무슨 뭐 무슨 우리인가 싶을 정도로 와, 전부 다 낮은 집에다가 하는데 중국 가보면 그런 집 하나도 없어요. 저 더군다나 골짜기로 우리가 묘족들 쫓겨나갔잖아요. 그죠? 죄지어가 쫓겨나갔는데 저 산에 있는 집들도 보세요. 나오는 걔네들 진짜 그렇게 가난한 집 없어요. 물론 이제 허름하게는 보이죠. 허름하게 보이는 집들인데 작은 집들이 없더라라는 거죠. 적어도 사람이 살려면 거기다 창고도 있어야 돼요. 그죠? 널찍하고 키도 큽니다. 우리 못해요. 이렇게 궁하면 어떻게 돼요? 집 넓게 지어야 되죠. 구멍 열자에다가 내 몸 이렇게 펴야 되는데 궁 이렇게 구부려야 된단 말이에요. 궁하면 변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 궁즉 뭐 해야 된다고 그래요? 변해야 된대. 요족성은 변하지를 못해요. 이렇게 잘 사는데도 뭐 잘 사는 놈만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변하면 그 다음에 자 이게 다 있으면 그 다음에 쭉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넘어가는 게 변하는 겁니다. 변했더니 아야름에서 가을로 통하죠. 그래서 궁죽 변하면 통하고 그죠? 여기서도 다 궁했죠? 그 변했죠? 그래서 다시 양으로 갔죠. 그래서 통하면 통즉 오래 한다는 통즉 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하다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가서 여기서 딱 맞췄는데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형하다라고 쓰지 않고 형통하다라고 쓰는 표현은 바로 다 하면은 변할 줄 알고 변해야 통하고 통해야 어떻게 된다? 오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아 만사 형통할 겁니다. 아주 오래도록 잘 될 겁니다. 이 표현입니다. 그죠? 그래서 형이라고 표현할 때는 형통이라고 하는 표현이었고요. 바로 여름이라고 하는 건 만물의 생장이 여기서 다 그치죠. 그치고 그 다음에 원숙하는 거죠. 익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도 완숙하듯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글자가 있고요. 그런데 나도 미리 한번 글자를 본다면은 저 뒤에 자 보세요. 원이다라고 할 때 뒤에 74쪽에 있는 그림들 한번 볼까요? 어차피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 테니까 4쪽에 있는 그림들 보면은 앞에 있는 뭐 정체자, 그 다음에 예서, 전서, 소전체, 그 다음에 행서, 해서 여기까지는 굳이 볼 필요 없고요. 뒤에 있는 각골문자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 모양이죠. 사람 모양에다 위에 하나를 더 붙였죠. 그러니까 머리에 아마 관을 쓰고 있는 사람 개념에서 어휴 제법 또 이렇게 머리 걸터앉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그래서 으뜸 이런 뜻으로 이렇게 표현한 글자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두머리를 나타낸 글자가 되고요. 그래서 원자는 그 다음에 이제 우두머리 그랬더니 나중에 선의 으뜸이라 이게 바로 이제 앞에서 일름 일량지위 도가 되죠. 한번 음하고
한번 양하는 것, 이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도가 됩니다. 그 도를 받아서 먼저 뭐가 생하는 게 나와야 되겠죠. 그를 이어받는 걸 계지자 선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원이죠. 그래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선지장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때 선이라고 할 때 선의 의미가 앞서서 개사전에서 공부했던 한번 이름 일량지 도요 계지자 그걸 이어받아서 만물을 생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덕이라는 것은 선의 으뜸이다. 어른이다. 그 얘기는 뭐냐? 만물이 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럼 으뜸을 어떻게 표현해요? 으뜸을. 으뜸, 장, 어른. 지도자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뭐 약간 걸터 앉아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이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사람은 그 위에 앉은 사람은 사람은 또 뭐하고 통한다? 사람은 인이라라는 것이죠. 사람은 혼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이 있으면 아랫사람이 있고 이 표현으로 표현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형통하다라고 하는 글자 보세요. 형통하다라는 글자에 각골 문자들 쭉 보면은 와 전혀 다르죠. 집이죠. 집인데 밑에 기단부가 되게 높죠. 유별나에 강조됐죠. 우리 집 가운데서 가장 높은 집 가장 높다라고 할 때 우리가 꼭 높은 층수가 아니라 우리가 집을 이렇게 들으면 집의 정면이 있고 남쪽에서부터 저 북쪽으로 가죠. 아까 북쪽 하늘 뭐라 그랬어요? 상천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 집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게 뭐예요? 사당이죠. 사당 모습이에요. 사당. 그래서 사당 모습이니까 사당은 오후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모이죠. 한 집안에 제사할 때 모이고 제후가 그 다음에 천자가 모자면 제후들 조회할 때 어디서 모여요? 조정에서도 모이지만 제일 먼저 만나서 사당에서 예를 올리죠. 그래서 공자가 아름다움은 형통함은 뭐다? 아름다운 모임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종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같은 집이라 하더라도 집도 구별해 보셔야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나머지는 이제 기르니까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